자,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에스프레소 추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에 카푸치노 잔의 예열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35에서 40도, 2번 55에서 60도, 3번 65에서 70도, 4번 85에서 90도입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거라서 조금 어떤 뭐 각 보는 시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우리 잔의 예열 온도 상당히 많은 말들도 많고 문제도 많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어쨌거나 우리가 혀라는 어떤 존재가 맛을 느끼는 어떤 그런 온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잔도 그런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잔 예열 온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치 온도가 70도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의 온도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그 온도가 변화가 적기 때문에 바로 예열 온도는 65도에서 70도가 정답이겠죠. 그러면 그 예열 온도라든가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제 미각적으로 혀로 느끼기에 적정한 온도라는 부분인데 그게 커피 적정한 온도가 아니라 최고치 온도 잘 느낄 수 있는 최고 잘 느낄 수 있는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잘 느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50도 40도에서 더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는 항상 향은 뜨거울 때 맛은 식었을 때 여운은 넘겼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맛을 느끼는 건 온도 낮을수록 더 잘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드 음료니까 하드 음료로서는 어떻게 해요? 50도는 하드 음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은 더 잘 느끼겠지만 하드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70도는 80도는 뜨겁겠죠. 네네. 더 하시지만 80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의 쓴맛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커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죠. 음식이 우리가 양치질하고 나서 과일을 먹게 되면 쓴맛만 느끼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맛과 단맛을 느끼는 기간이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꼭 커피가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 온도가 그렇죠. 뜨거워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에 데미타스의 예열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서 데미타스는 바로 에스프레소 잔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에스프레소 잔을 그래서 예열 온도는 모든 잔의 핫 음료의 예열 온도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65에서 70도가 되겠죠. 같은 거죠. 네. 다음 문제도 같은 건데 다음 중 핫 음료를 제작하는 경우 음료의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핫 음료라는 것은 물론 80도, 90도로 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70도가 가장 맛있는 온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70도는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 그래서 우리는 최고치 온도를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80도 마실 수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90도 마실 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65에서 70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럼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고자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3번 문제 즉 하드 음료 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느낄 수 있는 온도가 그 정도 온도다 보니 뭐 데미타스가 됐든 하드 음료를 그렇죠. 사용하는 잔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게 그렇죠.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잔이 식어 있게 되면 온도를 갖다 하드 음료 제작을 적정한 온도를 만들었어도 담는 순간 또 온도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데미타스의 지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요 잔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3번 50에서 60mm. 네. 이건 뭐 미리수가 이 밀수가 아무래도 있을까요? 이제 네 에스프레소는 이 잔 지름이 넓어버리면 크레마층이 퍼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향이 다 빨리 날아버리니까 그래서 지름 자체를 요 정도 지름을 했을 때 그 크레마에 들어있는 향과 이런 부분들이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50에서 60mm를 정해놓고 가는 거죠. 우리 맥주 잔들도 보면 예전에 몰랐는데 그렇죠. 뭐 맥주 잔 잔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향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흡사 그런 이것도 맥락.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느끼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카푸치노 잔의 용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100에서 130ml, 2번 120에서 150ml, 3번 150에서 180ml, 4번 200에서 250ml. 네, 이것이 바로 또 카푸치노 잔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태리 가보니까
전통적인 이태리 카프리자는 150 정도 돼요. 15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더란 거죠. 네네. 물론 그 당시 우리가 카푸치노는 그 당시는 어때요?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나 지금 어때요? 플랫. 그 거품을 아주 곱게 내기 때문에 플랫하기 때문에 아마 잔이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150도 쓰고 180도 쓰니까 그래서 150에서 그래서 저는 180.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한 200까지도 가더라는 거죠. 이태리 내에서도 한 200까지는 카푸치노 잔으로는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150에서 180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에스프레소 잔의 용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에스프레소 잔은 여기 도피오 잔이기 때문에 도피오 잔이기 때문에 도피오는 두 잔이라는 뜻이니까 두 잔 잔 용량이기 때문에 50에서 70ml 정도의 잔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잔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 잔 밑에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네네. 이게 혹시 왜 파지는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네. 잔이 플랫하면 네. 접시, 제 받침에 붙을 때 딱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붙지 말라고 공기 그 층을 만들어서 뒤에 들었을 때 네. 잔을 들었을 때 뒤에 잔만 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놓는답니다. 아, 이건 몰랐네요, 저도. 그리고 이것도 잔도 보면 어때요? 여기 구멍이 파져 있죠? 네. 그럼 구멍 또 파진 이유는 또 뭔지 아세요? 이건 손가락 때문인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손가락 어쩌면 안 되가죠, 그죠? 네. 요거는 뭐냐? 여기 구멍을 파져야 요 손잡이에 열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잡았을 때? 네네네. 아. 뭐, 요런 또 이유가 또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네. 뭐, 그런가요? 아, 네. 이것도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의 추출 속도가 가장 빠른 추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늘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에스프레소. 그렇죠. 그죠. 에스프레소가 가장 빠르겠죠. 네.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어로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가 네, 빠르다. 네, 네. 자, 다음 중 커피의 추출 속도가 가장 느린 추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콜드브루 뭐 더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치는 요즘 뭐 일본에서 이제 개발돼 가지고 가장 빠른 게 4시간.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 침지법 오리지널 네덜란드식은 또 어떻게요? 한 뭐 24시간 뭐 이 가기 때문에 가장 느린 거는 더치가 되겠죠. 그쵸. 워터드립이라고 네. 하는 네네. 더치 커피 추출 방식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8번 다음 중 커피의 추출 이제 했죠. 아, 이거 했죠 방금. 정신 차리셔야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추출물의 양이 가장 적은 추출 방법으로 알맞은 것. 양이 적은 거죠. 추출됐을 네.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뭐 양은 당연히 에스프레소가 가장 적겠죠. 그쵸. 가장 큰 원액이니까 그쵸. 에스프레소가 네. 가장 적은 양이 추출됩니다. 네. 자,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의 진행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는 보기를 제가 말씀 다 드린 것보다도 한번 그냥 쭉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요즘 이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얘기들이 논란들이 나오죠. 그렇죠. 뭐 자격증 시 이제 기존에 있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죠.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자격증 우리나라 국내 자격증 처음부터 제가 관여해서 다 만들어서 꽤 많이 저 했지만 그때는 저도 뭔가 몰라서 그 세계 바리스타 대회 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했어요. 그러면 기존적인 어떤 하는 걸 보면 저도 뭐 우리 안태인 대표 잘 알겠지만 첫 번째는 어때요? 포트필터 탈착.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커피 담기. 그렇죠. 커피 담기. 세 번째는 어때요? 레벨링. 레벨링. 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포트필터 탈착. 네. 두 번째 포트필터 닦기. 그렇죠. 그죠. 네. 세 번째 커피 담기. 네. 네 번째 레벨링. 네. 다섯 번째 탬핑. 여섯 번째 탭핑. 네. 일곱 번째 탬핑. 네. 여덟 번째 가루 털기. 아홉 번째 물 흘리기. 열 번째 장착하기, 열한 네. 번째 컵 내리기, 열두 번째 버튼 내리기 버튼,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방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레벨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 차이가 크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여기도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포트필터 장착이 먼저 나올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1번은 벌써 여기서도 틀렸고. 그렇죠. 포트필터 장착했다는 것은 포트필터가 빠져 있는 상태를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는 동작을 했으면 정확하게 아니면 안 하든가 네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커피 담기 그다음에 탭핑이 먼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탭핑에 대해서 잠깐 갑자기 설명 좀 해주시죠. 탭핑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태리가 커피 양을 한 잔의 평균 그람수가 한 잔짜리는 6.3에서 6.5g 두 잔짜리는 지금 12.5g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54mm를 쓰게 되면 어떤 필터가 일자입니다. 네. 근데 58mm 쓰게 되면 어때요? 약간 밑에가 좀 기울어졌어요. 밑에가 낮고 위에가 좀 넓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양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 템포를 위에 사이즈를 맞춰버리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때요? 진공이 거의 반진공이 되어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템포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자리에 좀 찌꺼기 달라붙었던 거죠. 붙어있는 거죠. 네네. 커피가.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는 작업을 네. 이제 탭핑이라고 그렇죠. 불렀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탭핑을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경우는 거의 20g 이상을 쓰더라는 거죠. 그렇죠. 또 뭐 하이엔드 머신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저는 보통 평균 저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15g을 저는 사용하는데 뭐 20g까지 쓰면 거의 템퍼가 쓰여 위 사이즈에 딱 맞게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탭핑은 의미가 없는 그렇죠. 부분인데 만약 탭핑을 하게 된다면 어때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왜 크레이 생각해서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충분히 쳐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탭핑이 먼저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탭핑이 들어야 되는데 탬핑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틀렸다. 그렇죠.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는 커피 남기, 탬핑, 그럼 탭핑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탭핑을 했으면 탬핑이 또 들어와 줘야죠. 그렇죠. 한번 쳤으니까. 그럼 여기는 탬핑이 또 빠져서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에 포터필터 장착 잔을 내리기 전에 추출 버튼을 먼저 눌러요. 왜냐면 그렇죠. 장착해 놓고 컵 내린 동안도 맛이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튼 누르기 잔 내기인데 요 두 가지가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여기는 어때요? 탭핑 같은 건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커피 담기, 탬핑, 포터필터 장착, 버튼 누르기, 잔 내리기.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면 여기 탭핑이 없어서 이건 오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탭핑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문제도 방금 푼 문제랑 네, 똑같이 연장선이죠. 네, 거죠. 단지 여기는 있죠. 제가 탭핑을 하는 걸로 또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께서 어떻게요? 탭핑을 하려면 제대로 아니면 빼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탭핑을 했기 때문에 갈로 안에 들어갈 작업은 바로 탬핑이 되겠죠. 네. 탬핑이. 자, 12번. 다음 중에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포트필터에 커피를 담는 작업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탭핑, 2번 탬핑, 3번 레벨링, 4번 도징. 뭐 여러분들 용어들은 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탬핑은 누르는 거, 그렇죠. 탬핑은 옆에 떨구는 거, 그 다음에 레벨링은 커피 담고 수평 맞추는 거 균일하게 조금 네. 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루 털기는 어때요? 커피 담은 다음에 어때요? 가루를 털어내는 작업의 명칭 이렇게 일단 명칭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저 계량하다 계량 도저 계량 그래서 도 계량하는 행위니까 네. 도징 네. 뭐 이탈리아로 도징가 또 뭐 담다라는 뜻도 있기 네, 때문에 계량 네. 그렇죠. 담다 뭐 네. 그래서 참 우리말로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계화 되다 보니까 그 바리스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커피 자체가 영원해 그죠 그죠 네. 우리가 시커먼 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국말로 쓰면 좋지만 그냥 우리 그 세계적인 어떤 단어를 같이 함께 공유한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네. 했습니다. 답은 도징. 여러분들 명칭에 대해서 아까 좀 헷갈리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번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각종 용어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추출과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1번 숙성, 2번 탬핑, 4번 도징, 4번 탭핑. 네, 뭐 방금 전에 또 설명 드렸으니까 이 숙성은 어떤 추출 관련 용어예요. 그렇죠. 맛에 관련 용어죠. 네. 그러니까 맛을 어떤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꼭 추출에 어떤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숙성이 네. 되겠습니다. 원두에 관련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커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을 없애기 위한 작업의 명칭을 알맞은 것은 1번 탭핑, 2번 탬핑, 3번 레벨링, 4번 도징.
뭐 앞에 문제하고 뭐 거의 상소되는 뭐 똑같은 어떤 내용의 문제들이니까 네. 답은 탬핑. 그렇죠. 답은 네. 탬핑. 입자 사이 갖다가 네. 눌러주는 네. 작업을 탬핑. 아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또 팁을 한번 드리면. 네네. 탬핑의 세기는 얼마나 눌러야 되냐. 그걸 한번 더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탬핑 나왔으니까. 70, 80년도 베리다크 이탈리안 로스팅 강하게 로스팅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추출선도 굉장히 그 높았기 때문에 아주 곱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표현하면 떡진다. 그래서 굵게 갈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많으니까 20에서 25kg 눌렀지만 지금은 이태리가 거의 대부분 중간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내추럴 자연 건조법의 커피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강하게 볶고도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네. 지금 습식법 그 커피를 많이 쓰다 보니까 로부스타도 습식법, 아라비카도 습식법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질이 좀 약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강하게 볶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강하게 볶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어쨌거나 밀도는 강하게 볶는 것보다는 좀 더 딱딱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가늘게 갈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세게 누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1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kg 정도. 요 정도를 지금 탬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자라고 하면, 굵은 분쇄들이 있을 때는, 가로, 가로 사이 이제 그 입도 간격이 좀 커지는데, 이제 고운 애들끼리 있을 때는 입도 간격이 없다 보니까, 탬핑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그렇죠.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문제. 다음 중 탬핑을 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커피 온도가 낮아진다, 2번 커피 온도가 높아진다, 3번 추출이 빨라진다, 4번 커피가 진해진다. 네, 아무래도 탬핑을 하지 않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뜸들이게 할 때 드립도 뜸들이게 할 때 물을 많이 부으면 쑥 빠져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연해지죠. 그렇죠. 추출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도 바로 뜸들이기를 한 5초 정도를 합니다. 그렇죠. 3에서 5초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뜸들이기 할 때 물이 빨리 빠져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펌프가 자체로 7에서 9바로 압력을 누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추출이 일어나지만 뜸들이기 할 때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추출이 빨라진다. 그러면 추출이 빨라지면 맛이 없다가 아니고 연해진다. 그렇죠. 여기에 맞겠죠. 물 빠짐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갖고 오는 성분들이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예. 연해지겠죠. 그렇죠. 자, 16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두 잔을 추출하기 위한 원두의 투입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물론 이제 뭐 여기서 18에서 19g 뭐 또 10에서 11g 다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이태리에서는 좀 적게 쓰지만 우리 전체적인 어떤 평균을 보면 한 14에서 15g 정도가 두 잔용으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두 잔 분량이기 때문에. 네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한 잔용일 때 필터홀더에 이제 사용되는 원두의 투입량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이거 뭐 당연히 나누기 6 내지 7g. 네, 2로 하면 6 내지 7g 정도 되는 거죠. 자, 18번. 자,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되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꼭 네.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 다 동일한 조건에서 한 잔용 필터홀더에는 7g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잔용에는 14g을 도징해서 담았다. 그런데 이렇게 추출했을 때 한 잔용이 추출되는데 더 빨리 이제 추출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가장 알맞은 것은 이제 고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뭐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추출 압력이 같기 때문에 2번 로스팅 정도가 같기 때문에 3번 스팀 압력이 같기 때문에 4번 숯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보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뭐 여러 회사의 기계를 제가 다뤄봤지만 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또 문제를 만들고 우리 한국커피연합회 뭐 연합회가 같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이 자격증을 우리 하기 때문에 어떤 대다수의 어떤 기계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면 7g, 14g, 7g에 30, 14g에 60 사실은 100분율로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7g에도 9kg가 가해지고, 그렇죠. 14g에도 9kg 가해지잖아요. 압력이. 압력이. 네, 국밥. 그러면 네. 7g의 부피보다는 14g의 부피가 더 높겠죠? 네. 그러면 아무도 추출이 한 잔짜리 더 빨리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장에서 어때요? 한 잔짜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한 명 와서 한 잔 하더라도 어때요? 두 잔 뽑아서 한 잔은 나가고 한 잔은 버리는 이런 현상. 특히는 어떻게요? 샷 추가를 할 때. 그렇죠.
샷 추가할 때 두 잔을 뽑아가지고 한 잔은 나가고 한 잔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희 UCI 자격증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도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제 한 잔짜리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똑같이 안 나온 이유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바로 추출 압력이 같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